벽화 이야기. 이 시간에는 부설 거사에 관한 벽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찰 벽에 이 그림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의 핵심은 어디 줄을 매놓는 그 줄에다가 무슨 바가지 같은 걸 달아놓고 한 남자가 막대기를 들고 그 바가지를 깰락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두 스님이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흔히 보이는 벽화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설거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 태어난 사람이며, 성은 진씨고 이름은 광세였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어려서 출가하여 경주 불국사에서 원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뒤 영조, 영희 등과 함께 지리산, 청관산, 능가산 등지를 수년 동안 수행하면서 수도하다가, 문수도량을 순례하기 위하여 오대산으로 가던 중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군 만경들이 있는 두능 구무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 18살 나는 딸 묘화락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벙어리였으나 그 집에 머무는 부설거사 법문을 듣고 비로소 말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묘화는 부설거사를 사모하게 되어 같이 함께 살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설은 승려의 신분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묘화는 같이 살지 않으면 자기는 자살을 하겠다고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설은 모든 보살의 자비는 중생을 인연 따라 제도하는 것인데, 내가 사람을 죽여가면서 수행을 할수 없다 하면서 묘화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15년 동안을 살면서 아들 등운과 딸 명호를 낳아서 부인에게 맡기고, 부설은 그집 한쪽에 별당을 지어서 수도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뒤 수년이 지난 다음 영희와 영조가 타락한 부설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가보자 하고 부설을 찾아왔을 때, 세 사람은 서로의 도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험은 질그릇병 세 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줄에 달아두고 병을 쳐서 병은 깨트리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도력을 가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바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도 영조도 병을 치자 병이 깨지며 물이 흘려내렸지만은, 부설이 그 병을 치자 병은 깨졌으나 물은 공중에 매달려 있었으며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설은 거사로서 열심히 수행하여 수행 공덕이 스님을 능가했던 것입니다. 부설은 참된 법신에는 생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설법을 한뒤 단정히 앉아 입적에 들어갔습니다. 입적에 들어갔다 이 말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영희와 영조가 답의하여 사리를 묘적봉 남쪽에 안치했습니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답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 등운과 딸 명월도 출가 수도하여 도를 깨우쳤으며, 부인 묘화는 110살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집을 보시하여 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도 지금 부설 거사가 막 병을 칠락하는 찰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병을 쳐야 되는데 치지 않고 뭐 이래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화공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못 그린 그림을 잘 표현을 못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